오케이. 사이드 스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워킹과 스텝은 다른 거예요. 워킹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몸 자체가 연결이 되면서 가는 거를 워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스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삼바도 워킹도 있지만 스텝도 보면은 발 자체가 떼지는 거를 우리가 스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사이드로 이제 갈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가냐. 발만 가요. 편하게. 발만. 오케이. 후카라차도 우리가 편하게 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발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항상 써야 되는 거는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그래서 잘 보시면 맨 처음에 발만 가지 말고 항상 뭔가 발이 움직인다. 그때는 몸에 대한 중심 부위든지 어디든지 하나라도 더 움직여야 돼요. 그럼 잘 보시면 발이 나가지면서 내 고관절 보시면 잘 보세요. 고관절이 같이 돌아가요. 오케이? 같이 돌아가죠. 발만 쓰지 않아요. 발만 쓰게 되면 되게 뻣뻣해 보입니다. 근데 고관절로 인해서 내가 고관절이 돌아가지면서 같이 가기 때문에 되게 유연해 보여요. 오케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퀄리티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잘 보면 고관절로 인해서 가죠. 오케이. 고관절로 인해서 내가 다리가 나가면서 보내줬어요. 오케이. 그 안에서 이제 항상 저번에 배웠던 밴드런 루틴이죠. 그럼 먼저 히프가 1도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왼쪽 앞으로 먼저 갑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간 상태에서 벌써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왼쪽 앞으로 먼저 보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로테이션 앤 가져왔죠. 그 다음 포체인지 할 때 얘기했지만 배하는 데에서 내가 허올리는 진행. 오케이? 앤 마찬가지. 여기서도 잘 보시면 많은 분들이 다 로테이션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다리 그때 나갔는데 잘 보시면 또 몸이 다 나가고 이제 나가려고 한다. 그럼 늦어요. 그럼 찌그러져. 몸은 찌그러지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제 내 몸에 대한 호흡을 같이 한번 느껴보면 허울린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쓰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내가 고관절이 마찬가지. 틀어지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또 마찬가지. 왼쪽 앞으로 갔어요. 그 다음 고관절이 틀어지기 때문에 다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반대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왼쪽으로 왔으니까 항상 이제 마찬가지. 발 먼저 그냥 발만 가지 말라 했어요. 고관절이 또 같이 나가요. 오케이? 고관절이 같이 간 상태에서 오른쪽 앞으로 그 다음 오른쪽 뒤로 보내면서 다리가 가져와요. 다 보내고 나서 가장 늦어요. 보내면서 다리가 가져. 허울리 호 보내면서 다리 가져. 오케이? 또 보내면서 발가 후카라치 후 또 헐 후 후 항상 몸에 대해서 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내 고관절과 같이 유들이 있게 내가 몸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